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7에서 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 글쓰기죠. 자, 이집트. 이집트의 글쓰기는 이멀지 나타났다. 자, 대략 3000년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이죠. 자, the Greek latter. 자, the Greece는 더가 붙으면서 그리스 people이 돼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자, later, latter, 나중에 불렀어. 자, this earliest Egyptian writing을. 자, 이러한 초기에 이집트의 글쓰기를 hieroglyphics. 뭐 발음도 어려워요, 이게. 요거 모르죠. 뭐 동격으로. 자, meaning 의미인데. 자, priest는 아, 종교인들이죠. 뭐라고 부르죠, 얘들은? 종교인. 성직자의 조각. 아, 조각을 해서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혹은 sacred는 신성한 글. 이라는 신성한 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자, hieroglyphics system of writing. 자, 이 시스템이 주어져. 이 글쓰기의 시스템은 자, 콤마 위치 and is로 바꿀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 전용법이요. 자, 우리 사용 이 시스템은 사용했는데 보스 A and B요. 자, 그림들과 더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했던, 또 묶이죠. 실제 주어는 누구죠, 아까? 이 hieroglyphic system은, 자, was complex. 복잡했다. 성질이 어려웠단 말이요. 자, learning and practicing까지 동명사가 하나로 묶어줬죠, 여기서는. 자, 배우고, 시행. 하는데, 그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은, 어이구,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래서 it은 단수로 잡았습니다.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투쿠는 여기서는 걸렸다는 뜻이요. 자, much time and skill.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자, hieroglyphic script는 글자. 자, 이 시스템의 글자는 자, was used 수동태로 썼죠. 자, 사용되어졌는데 for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writing, 명사, 목적어, 동명사. 자, 글쓰기인데 on temple, 사원 벽. 들이나 자 사원의 벽들이나 혹은 tombs. 자, tombs는 무덤.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뭐 피라미드라든가 혹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한 글자 새겨져 있는 거 이런 거 말하고 있어요. 자, 하일리는 매우란 뜻이요. 부사가 매우 단순화되어진. 자, 그래서 단순화되어진도 과거분사로 썼고 또 과거분사 다시 버전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화되어진 버전의 저거 hieroglyphics는 자 논에서는 수거죠. 다음은 hieratic script라고 알려진. 자, 그다음 동격으로 썼어요. 보어로 썼죠. 자, 실제 주어는 단순화되어진 버전은 자 이제까지 또 동격으로 묶어주시고요. 자, came into being 그러면은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being이 존재하게 되었다.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썼으니까 나타나게 되었다고 의역했습니다.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문자예요. 지금 아까 이름이 뭐였죠? hieratic script라는. 자, 얘는 사용했는데 자, same 같은 개념. 자, as는 뭐뭐처럼이에요. 여기서는 자, 뭐처럼이냐면은 hieroglyphics writing처럼. 자, 그러나 자, drawings 그림들은 were simplified 수동으로 썼죠. 자, 수동으로 단순화. 자, 단순화 되었는데 by using 또 by ing 사용함으로써 dash는 요거 dash랑 stroke는 슉슉 획. 자, 획을 dash 마크랑 획을 사용함으로써. 자, 그리고 curves는 곡선을 사용함으로써 to represent는 부사로 썼죠. 그래서 대표하기 위해. 자, 대표하기 위해서는 데미 말하는 건 아까 드로잉이에요. 그림들을 더 단순화 시켰단 말이에요. 자, hieratic script라는 것은 자, was used 또 수동태에 사용되었는데 자, for 뭐에? business transaction 사업 거래. 사업 거래. 그리고 기록 보관. 자, record keeping. 그리고 일반적인 필요. 자, needs인데 필요인데 일상. 자, daily life까지 묶여서 일상에 daily 필요한 것에 사용되었다가 서민 문자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집으로 1집 문제에서 답은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없었어요. 처음에 나왔던 문자는. 그 다음 이집트 두 가지 문자의 차이점은 여기 주어져 있는 거. 자, 그림이 단순하게 우리 대시마크라든가 이 획을 사용하거나 곡선을 사용했고 단순하게.
자, 우리 새로운 시스템은 어디요? 사업 거래나 기록 보관 혹은 일반적인 필요의 일상의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이집트 상형문자라고 부르죠. 우리 그림을 통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상형문자죠. 그림을 우리 글자로 바뀌는 이렇게 어려웠던 것을 단순화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 글자의 출현과 특징.